저는 이 스몰 토커이자 이 행사의 마지막 토커인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까 기대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뭐 멋진 프로그램은 하지도 않았고 또 잡지를 새로 출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꿈꾸기를 힘들어하는 이 많은 대학생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저는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업은 곧 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직업에 자신의 꿈을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직업에 자신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며 꿈꾸기를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6살 때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과제빵이나 뭐 중식 시간대 몸에 좋지 않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제 꿈에 해이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영양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양학자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영양학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재미가 있었는데요. 실험하는 것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또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영양학자를 제 평생의 꿈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컬러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색감을 통해 요리를 풀어내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미는 있었지만 뭔가 영양학자만큼 학문적 뿌듯함이랄지 성취감은 느낄 수 없어서 이 역시도 제 평생의 직업으로는 아니라는 평생의 꿈으로는 정하는 데 망설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23살 때 요리사, 영양학자,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거 세 개 중에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에 나의 꿈이 맞춰서 꽂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세 가지 내가 좋아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나만의 꿈을 만들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죠. 저의 꿈은 아픈 사람들에게 영양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이에 맞는 요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보기 좋게 예쁘게 차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리 레시피와 음식 사진을 스크립트하고 있으며 아까 전에 선생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을 통해서 외국 강의를 제공하는 스노우를 통해서 영양학 관련 강의를 번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꿈이 없다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의 꿈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어떤 꿈도 꿀 수 있는 젊음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